안녕 얘들아.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잘하고 싶다고 좀 엑스맨 온 것 같아. 자 우리 소개부터 할게. 소개해라. 우린 원조 아이돌이자 영원한 아이돌 이고에서 전학 온 너희들의 영원한 베이비 베이복스의 감미연 그날에 영원히 대성처럼 전진하는 전진. 난 앤디야. 예. 호동이랑 뭐 수근이 이게 성민이 이렇게 보니까 20년 전이 갑자기 지금 밀려온 거야. 진짜 저만도 참 재롱. 그냥 와줘봐, 와줘봐, 재롱.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맞아. 아니 감동받았는데 이걸 3개월 동안 했으면 정말. 해도, 어떤 준비를 해도 춤은 똑같아. 아니 경훈아, 경훈아. 이번 춤의 해석을 좀 해줘. 아 우선 이 노래 자체가 내 노래방 18번이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추는 춤이야. 아, 잘 먹이구나. 경훈이 첫 번에 이 노래 부르면 어떤 느낌이야? 진짜.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아, 그리고 나갔네요. 진아, 끌어지라 내면 보고 싶었는데. 오, 어떻게 지냈어? 진짜? 정말 보고 싶었고 호동이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한 거의 20년 만. 이거 진짜. 아, 진짜. 20년. 아니 진짜 기분이 이상하다니까. 20년 느낌이. 만에 본 거야. 그때 한 번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다. 진짜 보기 싫었나 보다. 20년. 20년이면 피해 다닌 거다. 20년이면 원수도 웬만하면 한 번씩. 그치, 맞아, 맞아. 원수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보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내가 아영을 진짜 거의 매회를 찾아봤어. 진짜로? 전화 오기 전에 정말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봤어. 아 진짜? 그런 정도로 정말 좋아했어. 진짜 팬이라고 하더라. 맞아. 아, 한 편도 안 드시고. 친한 사람도 많잖아. 종국이 친하지. 다 친하죠. 종국이 친하지. 어린애도 종국이랑. 나이 그거 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온 거야. 그 현장에 내가 있었잖아. 2004년 이게 옛날에 1970년대 진행이다. 이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서 모든 사람 난리가 난 거야. 종국이도 끼가 장난이 아니네. 그때 아니, 근데 솔직하게 예린이는 어떨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린이지만 꺼내는 마음속으로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면? 심쿵할 수 있지. 그치, 심쿵하지. 나도 표정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온 국민이 난리 났었어. 맞아. 정말 사귀는 거 아니냐, 사귀었으면 좋겠다. 진짜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지. 냉참했는데. 더군다나 그게 외국이었거든. 진짜 맞아. 외국이었어? 야, 주민이 다 알았어. 우리 아버지도 물어보더라고. 진짜 둘이 사귀는 거지. 거기가 어디였지? 살면서 이 질문을 몇 번 정도 들었니, 은혜? 엄청 들었겠다. 장훈이가 농구 해봐 소리랑 비슷하겠다.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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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지겹게 들었어. 지겹게. 3점슛 싸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3점슛.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셔서 어? 사귀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셨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궁금했던 것처럼 둘이 사귀냐 안 사귀냐 좀 사겨라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 근데 갑자기 야, 너네들이 결혼하면 운동을 꼭 시켜라. 운동 너무 잘하니까 운동을 시켜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소녀장사. 어, 하시면서 갑자기 결혼하면 내가 이런 것까지 줄게라고 하셨어. 어? 그때 뭐야? 문제 아니야 이거? 갑자기 문제야? 문제야. 뭐 좀 됐어? 기억이 안 나? 축의금으로 먼저는 1,000,000원을 말씀하셨고. 와, 그 당시 때. 근데 나한테는 1,000,000원 진짜 큰 돈이었어.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천하장사 삿발을 주신다. 그 기운하장사 삿발을 어떻게 사람이야? 그 아니 그 기운이 너무 좋았나 보다. 천하장사 삿발을 그 코피 터져가고 고자질해 가면서 얻은 그 삿발을. 난 그때 씨름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그걸 갖고 싶었어.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 이미지가 천하장사였어. 맞아. 씨름 대회하면 항상 거기에 1등을 해서 천하장사. 그리고 호동이가 그때 칭찬해줬어. 얘는 힘보다 기술이 되게 좋다 그랬어. 아, 그래서 나는 씨름을 좋아했어.